뭐 대부분 이 수입차를 안 타보신 분들은 이 마음속에 항상 좀 갖고는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타보셨다가 국산차로 다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 번도 안 타보셨던 분들은 뭔가 아, 나 절대 안 타.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뭔가 살짝 좀 타고 싶어 하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원에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아, 자, 주말에, 요번 주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사무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벚꽃 보러 가지 않고 자동차 보러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말에 또 출고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GT. 자. GT 라인업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매물, 3GT, 5GT, 6GT가 있는데, 단연컨대 중고차로 이 차종이 가장 인기가 좋을 겁니다. OGT인데요. 자, 가족형 차량으로 구입하기도 너무 좋고요. 가격 대비, 정말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차보다는 중고차로 구입하기 좋은 모델, OGT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요. 자, BMW의 GT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GT는 라인업을 보게 되면, 자, 3GT, 5GT, 6GT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6GT 신형 모델이 나오고, OGT 같은 경우에는 후속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T 차량 컨셉 자체가 일단 이 5 시리즈 기반인데요. 5 시리즈 기반에서 실내 사이즈를 넓혔고요. 그리고 옵션이 좀더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외관의 약간 디테일이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잖아요. GT 라인업은 SUV가 아닌 이 SUV와 승용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정말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차량이고요. 중요한 거 가격대가 자 너무 좋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준비했고요.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3년도 4월 30일날 등록한 모델이고 주행거리는 10만 7천km입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성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5 시리즈 5GT 20D, ED 에디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2천만 원, 2천만 원 초반대 구입이 가능한 모델로 준비했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너무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일단 그 외관 색상을요. 화이트로 좀 설정을 했고요. OGT 차량 자체 사이즈가 작은 차가 아닙니다. 좀큰 차량이기 때문에 이 화이트 색상이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그런 모델을 일단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 자, 그리고 연식 키로수 설정을 대부분 이 고려들을 하시는 게, 아, 그래도 약간 10만 키로가 뭔가 이제 그 마지노선, 예, 뭐, 물론 뭐 15만 키로, 20만 키로도 주행 잘하면 좋긴 하지만, 그냥 약간 내가 자동차를 좀잘 모르고, 이 중고차 전차주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모르면 걱정되는 게 일단은 연식보다 키로수를 많이 고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식은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키로수가 너무 좋아요. 10만 키로대 유지를 하고 있는 모델이어서 짧은 키로수 때 유지하고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면부 외관 상태 보여주시면 헤드라이트 상태에 이렇게 아주 깔끔합니다. 예. 뭐 이렇게 대부분 백화 현상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고 전방 센서 LED 순정 헤드램프 전방 센서까지 자, 기본적으로 좀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측면부로 이렇게 넘어오시면요. 휠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BMW의 OGT 전용 휠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 트레드는 약50% 정도 이렇게 잔량 남아있는 부분 확인을 하였고, 이렇게 이 약간 GT는요, 옆 라인이 되게 예뻐요. 옆 라인으로 떨어지는 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BMW 5 시리즈 아니야? 라고 자세히 보면 아니구나. 예. 그래서 GT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고 이게 생각보다 신차로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5 시리즈 대비해서 신차 출고 금액대가 굉장히 좀더 비쌌기 때문에 예.
GT 선택을 하실 생각을 좀 많이 안 했죠. 차라리, 왜냐면 이때 당시에 뭐 6천만원, 7천만원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좀 고가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GT 라인을 많이 선택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5시리즈 기반을 좀 많이, 승용 모델을 많이 구입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또 매물대가 이제 많이 형성되어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필기스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자동차를 뭐 구입하실 때, 뭐 수입차 살 거냐, 국산차 살 거냐, 고르실 거고, 뭐 대부분 이 수입차를 안 타보신 분들은 이 마음속에 항상 좀 갖고는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타보셨다가 국산차로 다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 번도 안 타보셨던 분들은 뭔가, 아, 나 절대 안 타,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뭔가 살짝 좀 타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BMW는요, 단언컨대 약간 경정비적인 부분에서 경정비가 쉬워요.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타브랜드 대비해서 가장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T 라인업 이게 뒤쪽 보게 되면요, 훨씬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머플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자, 이렇게 차량 높이 자체가 일반적인 이제 SUV 용보다 좀 더 높을 거고요. 승용차는 더 낮겠죠. 그래서 약간 이 사이즈가 딱 뭐라고 표현해야지? 짐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굉장히 좀 편한 사이즈 라고 보시면 되고, 트렁크 공간 사이즈도 참 넓고 괜찮아요. 예. 자, 10만 킬로 한 OGT.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요, 자, 2250만 원의 차량 준비했고요. 차량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 들어왔고요. 와,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 컨디션이 너무 깔끔한데요. 예. 요 차가 이렇게 시간이 된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실내가 컨디션이 좋고, 버튼 대부분 좀 까짐 현상들이 대부분 다 많은데 요 차종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마음에 드는 거 뭐냐, 실내의 이 청결도, 깔끔함, 더러운 차들 있잖아요. 예, 그러지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자, 도어 쪽 보여주시면 이제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는 전동 시트 타입입니다. 예,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다른 차와 좀 다르게 HUD가 들어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포함을 하고 있고요. 핸들은 전동으로 조향을 하실 수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 볼륨 버튼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파노라마 타입입니다. 파노라마 타입으로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이 시트를 보여주시면 진짜 이 시트도 굉장히 깔끔하지만요, 이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가 이게 정말 깔끔해요. 이게 막 아이하고 가족들이 많이 타면 이제 많이 좀 더러운 차들 생각보다 좀 많은데, 일단 첫 번째 너무 깔끔해서 좋고, 연식 키로수도 마음에 들고, 가격까지도 참 괜찮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스플레이는 보게 되면 아주 이제 큼지막하죠. 후방 카메라도 지원을 하고요. 자, 요 버튼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좀 여유롭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래쪽에 이제 CD 플레이어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양쪽으로 이제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뭐 전방 센서 VDS 기능하고, 뭐 주행 타입은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차 라인업으로 봤을 때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가족형 차량으로 구입하기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OGT. 예. 연식 키로수 굉장히 좋은 녀석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요, BMW의 OGT 모델 함께 했고요. 판매 금액 2250만원입니다. 자, 차량 할부나 대차 거래도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